찜통더위에 시원한 피서를 떠나는 대신 이열치열 극기 훈련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공수부대 특전사 훈련 캠프인데요. 현장을 최성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메리카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아, 뛰어! 뛰어! 힘찬 구호를 외친 교육생이 레펠을 타고 모형 헬기탑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자친구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강하전 부모님과 연인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처음 해보는 특전사 훈련이 어색하지만 성공한 뒤에 짜릿함에 무더위도 날아갑니다. 뛰어내리고 나니까 자신감이 더 생겼습니다. 와서 해보니까 힘들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지상 11m 높이에서 공중 낙하 훈련입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뛰어! 뛰어! 직업군인을 꿈꾸는 청년들뿐 아니라 중학생부터 두 아들과 함께 온 50대 아버지까지 120여 명이 캠프를 찾았습니다. 군복 입은 모습을 딱 학교 오셔가지고 봤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정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강인한 자신감과 조에 대한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요. 기록적인 폭염 속에 지칠 법도 하지만 3박 4일 훈련 동안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무더위를 이겨냈습니다.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 동안 안보관과 보안의식 그리고 국가 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하고 안 되냐! 네! KBC 최선길입니다.